이게 사는 사람조차도 변화를 원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보존했으면 좋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우리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거잖아. 이건 뭐 다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지.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이게 방앗간 되기는 한 지금 40년 됐는데 벌써 네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샘물이 많이 나서 샘길이에요. 여기가 샘길이. 암샘은 뭐예요? 그러니까 숯샘, 암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물이 그렇게 여기 맛있고 좋았어요. 아, 물이 풍성하고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보다. 맛있었대요. 여기 우물이 여기 있었대요.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나 아니었어요. 옆집에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단순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네. 이쪽에는 아파트 아니면 상가죠. 뭐 그거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애들이 나부터라도 어렸을 때 얼음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판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그런 게 이제 위험은 지금 이제 그런 그게 조금 그래요. 한마디로 훈련장식이에요. 여긴 옛날에 이 겨울에는 탱크, 미군들 탱크, 사격. 타양은 싫어, 고향이 왜 좋아요? 맞아요. 어때요? 반갑이에요? 쫙 나와, 이렇게?